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1년 리빙 디자인 페어에 참가한 화양보드를 공급하는 가이아 시에나입니다. 저희 회사의 컨셉은 친환경을 모토로 한 각종 가구재와 인테리어 소재를 본 전시관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지로 만든 그 인테리어 판자입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수송 도료와 볕짚, 밀짚, 갈대 등으로 만든 화양보드를 결합하여서 만든 인테리어 판재가 있고요. 제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한지로 만든 그 학생용 책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지 않기 위해서 가구를 직접 슬라이스해서 가구 속까지 오늘 모두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한지로 만든 5단 책장이 되겠습니다. 연소성 테스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볕집인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전혀 유해한 연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포르말데히드 수지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유해한 연기가 올라오지 않고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열 온도는 한 1400도 정도 되고요. 직소하고 있습니다. 직소. 이 판재를 구멍 내는 데는 1400도로 15분을 태워야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검게 탄화만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탄화만 되고 제가 띄워볼게요.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유해 성분이 나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일반 소재를 태우면 여러분들이 한 모금만 마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일반 소재는. 이 소재는 포르말데히드 수지를 쓴 게 아니에요. 전혀. 노 포르말데히드 수지. 그걸로 한지를 접착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고전미를 살려서 만든 가구들이에요. 오늘 컨셉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정한 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형산업의 로움 가구와 저희 화양보드를 오늘 리빙 디자인 페어에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하고 한지로 만든 거.